아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아 진짜 잠시만요.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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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아 침착하세요. 아 지금 물어보셔도 지금 질문하셔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너무 질문이 많기 때문에 내 질문이 이 1,000원의 가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네이션 1,000원 하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수험생인데 마방님한테 빠져서 요즘 공부 안 하고 계속 운동만 하네요. 우리 성환아 형 탓하지 말고 삼수할 생각으로 열심히 운동하면서 공부해. 마방님 컨벤션을 하고 있습니다. 슬럼프는 어땠고 네. 어떻게 극복했어? 자 일단 제 최대 슬럼프는 언제였냐면 바야흐로 작년 1월달 이제 정말 수입이 안 됐고 이제 여자친구는 헤어졌고 수입이 일단 수입이 안 돼. 안 돼. 근데 오고하고 허목도 스트레스 오고 괜찮을까요? 아이는 다른 루틴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아니 자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질문을 자 저는 탐을 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저 답변 지금 못 해 드려요. 그만 잠깐만. 천천히 합시다. 답변이 끝나면 그때 한 명씩만 눌러 주세요. 슬럼프는 작년 1월 달로서 이제 아시다시피 좋은 체험을 지니죠. 아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 아 양승준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계속 도네이션이 있어. 지금 저 뭐 내년에 일본에서 럭비 월드컵 있는데 보러 가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 내가 기억나는 거 일단 형 앞으로 목표가 뭐예요? 네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지금 제 목표가 뭔지 슬럼프가 뭔지 좀 저에 대해 진솔하게 질문합니다. 불도 그립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 오늘 야식은 일단은 저 두 마리 치킨 한 마리 갖고 왔고요. 이제 진짜 그만해주세요. 진짜 돈에 운동 잘했고 그리고 마인드와 또 운동 방법 그리고 환경이 제일 중요하고요. 형 엄마 지갑에서 슬쩍했어. 자 이제 밀린 거죠 이제. 자 다 데드리프트 허리 길고 진짜 돈에를 그만해보세요. 아 지금 그만하시라고요. 굶지 마세요. 저 때문에 형 인단 진정하고 신호흡 한번 하시고 원래 라이브가 엄청 정신없어요. 정말 이제 껐어요. 이제 절대 안 나와요. 내 얘기 들으세요. 작년 1월 달에 슬럼프이자 가장 인생의 위기였어요.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뭐 방법도 없었고 이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돈도 갚아야 될 거 빚쟁이였고 오죽했으면 핸드폰비도 깎였고 전기세 낼 것도 없어서 한번 뭐 전기세 그거 막 올려서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가 그때였어요. 뭘 하든 간에 뭐 수입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때 수입 자체가 유튜브로 250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에서는 100만원씩 나왔으니까 350만원으로 제가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뭐 차값, 집값, 강아지값 네 뭐 이거 하면 항상 마이너스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주변인들이 그냥 나몰라라 뭐 계좌이체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명도 생겼었고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대한 혼톡한 겨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봄이 찾아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목표를 물어보셨는데 말 그대로 저는 마랑 TV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제 물론 유튜브에 남아서 열심히 스포츠라든지 재밌는 영상을 올릴 텐데 단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명세와 돈이겠지만 그래도 유튜브로 하여금 이제 마랑 TV를 본질로 하여금 제가 하고 싶은 꿈은 다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1500명, 600명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이 마랑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를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시 하시는 게 무엇이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흥미 위주인가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뭐 흥미로 시작했긴 했지만 돈이었어요. 왜냐 너무 가난했거든요. 너무 돈이 없었어요. 너무 돈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왜냐면 일도 안하고 영상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요 돈 잘 벌어요. 월 천 버는 거 이뤘어요. 근데 지금 돈을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저는 숨 24만 명을 갖고 있는 유튜버로서, 그리고 저를 믿고 운동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 제 스스로도 제가 운동 유튜브를 하면서 원하는 것이 운동 문화를 바꾸고 싶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운동 굉장히 레드오션이었던 운동, 레드오션 주제가 아니에요. 거의 블랙오션이었어요. 가능하지 못하다, 가능할 수가 없다,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도 운동 유튜브는 크기 참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잘 되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분, 많은 뭐 기업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알아주는 것을 보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을 올려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물질적인 것 말고 약간 좀 추상적인 것들을 찾고 있죠.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튜브도 주변에 많을 거예요. 야, 하기 힘들어. 야, 그거 절대 못해. 근데 누가 알아야 될지? 해보세요. 단, 실패를 하면 자기 능력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유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에 있지만 그 결과도 자기 스스로 짊어질 그럴 정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